지금 플렉스핏에 홍진 헬멧 구경하러 가고 있어요. 색깔은 어떤지, 써봤을 때 디자인 어떤지 제가 발 빠르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죄송해요. 새 건데. 빵손님 안 계세요? 잠시만요. 네. 여기 이렇게 지금 촬영을 왔는데 촬영을 허락해 주실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이쁘셨어요. 더 이뻐지셨어요. 아이고, 그런 뻔한 말을. 로라는 살이 안 빠지는데 재미는 있으니까. 로라가 살이 안 빠진다고요? 저 안 빠져 쪘어요. 로라가 살이 안 빠지는데 이유가 있겠죠? 네. 홍진 헬멧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구경을 왔는데 혹시 촬영이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홍진 헬멧이 그 어제 발송이 돼서 오늘 도착해요. 아, DP가 오늘 돼요? 그 3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iOS 3가 오늘 오는데 몇 시에 올지 지금 모르는데 베스트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딱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 택배! 택배차 소리인데? 잠시만요. 오! 진짜 홍진이야! 안녕하세요, 택배 기사님. 저기 지금 택배. 오, 어떻게 홍진이야! 아유, 하나씩 들고 갑시다. 와, 진짜 짠 것 같다. 아, 혜인님 또 오셔가지고 박스를 더 남겼다. 그러면. 네. 제가 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요? 이제 언박싱 라이브 방송. 저는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이 뒤에 박스가 있어요. 아, 저 진짜 짜지 않았는데 짠 것처럼. 아, 너무 내가 운이 좋았나 봐. 그래서 오늘 플렉스핏에서 이렇게 홍진 아이벡스3 이 뜨끈뜨끈한 상품을 제가 박스 언박싱과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와우. 역시 델룸델. 안녕하세요. 짜잔. 안녕하세요. 시원해영입니다. 여러분. 네. 반가워요. 플렉스핏입니다. 시원해영님이 방문을 해주셨는데 아이벡스3가 들어왔나요? 그래서 아, 어떡하죠? 아직 안 들어왔는데 오늘 아마 택배로 들어올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와, 진짜 짠 것처럼 들어온 거예요. 제가 택배 여신이었어요. 박스가 일단 커졌어요. 박스가 기존 박스보다 사이즈가 좀 많이 커졌는데. 아이벡스3 매트 글로시 화이트 라지라고 되어 있고. 오픈해봐도 될까요? 네, 오픈해주세요. 어머, 어떡해. 내가 처음으로 오픈해봤어. 떨린다. 따라라라라. 궁금해! 궁금해! 진짜. 봅시다. 혹시 따라라라. 와, 너무 예쁘죠, 여러분. 오. 자, 앞부터 볼게요. 눈이 있고요, 입이 있어요. 그래서 스마일 모양이에요, 여러분. 전 이거 보자마자 이거 스마일인데 딱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 또 이렇게 날렵한 느낌이. 한번 햇빛에 비춰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유광이, 여기까지는 유광이고 사이드는 무광으로 해서 약간 뽀송뽀송한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랏기가 없는 올 화이트입니다. 요거는 아이벡스 3 블랙. 진짜 멋있다 이거. 간지가 마찬가지로 여긴 유광 그리고 옆은 무광 처리가 되어 있어요. 기존 아이벡스랑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또 좋을 것 같아서. 기존 아이벡스 그러니까 2.0 블랙 M 사이즈랑 요 아이벡스 3 블랙 M 사이즈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한번 비교해볼게요. 반대가 됐네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매트고 여기가 글로시였는데 띠용 반대로 이렇게. 나 지금 알았어. 글로시가 사이드에 있어서 여기가 화려한 느낌이었다면 얘는 위쪽에 있어서 정면에서 봤을 때 좀 더 화려한 느낌? 이거를 제가 그러면 저도 이거 한번 써볼게요. 오, 확실히 혜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유광이고 옆에가 무광이니까 이게 좀 뭔가 시선이 딱 가운데 꽂히는. 그리고 이게 유광이 더 면적이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려한 느낌이 좀 3가 더 강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머리 사이즈에 따라서 조절하는 이 자동 조절 시스템인가요? 네. 그거 지금 돼 있고 이번 디자인의 특징은 주로 위쪽이 다 유광이고 사이드가 다 무광으로 이렇게 통일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뒤쪽 사이즈 조정 다이얼 추가된 거죠? 예. 네. 여기 보면 다이얼이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안녕. 아이벡스 3를 결국엔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샀어요. 허락보다는 용서가 빠르다. 예, 이제 제 목숨을 걸고 예, 샀습니다. 이게 아이벡스 3 블랙을 샀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약간 고글을 바꿔볼게요. 고글도 사실 사고 싶었는데 이건 좀 참았어. 이거까지 하면 나 진짜 오늘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미쳤죠, 아 진짜. 짜란, 나 오늘 헬멧 샀지롱.
오벡스3. 우선 너무 가벼워서 이게 헬멧인가? 약간 이런 느낌 들어서 저 지금 펠코너 쓰다가 이거 쓰니까 거의 뭐 안 쓴 느낌 들거든요. 플렉스핏이 1층에 있을 때는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DP를 많이 볼 수가 없었는데 DP 제품을 지금 2층으로 옮기고 나서 확실히 DP 제품도 많이 볼 수 있고 써볼 수 있는 제품들도 늘어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레이저 그리고 아 펠코너도 있네요? 펠코너 있는 줄 처음 알았어. 통치니 메인으로 카스크랑 그리고 K플러스까지 예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오시면 다양하게 쓰실 수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00%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아까 전에 이게 근데 사람 얼굴형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해. 이렇게 조금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들도 있어서 라이딩하고 와서 같이 이렇게 구경하면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꽤 넓어요. 이렇게 저도 오늘 여기서 실컷 놀다 갑니다. 자전거는 1층에 거치대에 대시면 될 것 같고요. 2층은 자전거 끌고 오기 힘드니까 저처럼 이렇게 끌고 오지 마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밖에 풍경도 너무 좋고요. 앉아서 나중에 푸릇푸릇해지면 여기서 커피 마시면 너무 좋겠다. 놀러 많이 오세요,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오늘 신상 사서 기분 좋은 혜영씨. 안녕. 자, 이벤트 신상은 하고 라이딩을 하니까 좋군요. 아, 추워. 날이 좋지가 않아서 얼른 들어갑니다. 이렇게 헬멧만 구경하려던 건 아닌데 지나갑니다. 어머, 자전거가 왜 이렇게 귀여워요? 구경해도 되나요? 아, 너무 귀엽다. 짱 귀여우신 피카츄 자전거. 아, 너무 귀여웠어. 얼음이 다 얼어 있습니다, 지금. 가방을 메고 갑니다. 나는 꼬부기. 아까 제가 꼬부기인가? 제가 뭐지? 아, 너무 귀여운 자전거 만나서 기분이가 좋네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아이벡스3를 지금 사왔는데 와, 이 통기성이 너무 쎄. 그래서 머리가 너무 시원해요, 여러분. 아, 눈물 날 것 같아. 자전거 지나가요. 지나가요. 오늘 라이드는 여기까지.